쇼테크, 자녀와의 갈등이 줄어든다. 네, 오늘 어르신들도 네. 다 만족하셨죠. 예. 예. 그 요즘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재산 상속에 대한 형제들 간의 어떤 다툼이 있어서 네네. 우애가 깨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 계실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재산에 대한 것도 또 정리를 하시는 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때 자식들에게 알리진 않고 그다음에 가입했다가 혹시 네. 나중에 자식들이 알 때는 좀 서운해하지만은 예. 연금 가입으로 인해서 또 주머니가 두둑해질 때 손주들이 왔을 때 용돈도 두둑히 주고 그렇죠. 또 명절 때 되면은 며느리인데 옷 한 벌 사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연금을 가입하고 난 다음부터는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는 그런 기회가 많다고 대들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오히려 떳떳하고 손주들 네. 용돈도 줄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또 자식 입장에서 아버지 엄마 집 하나 있는 거 놔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어머. 또 젊었을 때 아 그거 좀 주세요 아버지 그거 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아요 변호사님? 분명히 있어요. 아, 제가 아니라 네.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집을 딱 맡겨두고 아이들한테 부양료를 좀 받는 그런 거거든요. 네. 나라를 믿느냐 아이들을 믿느냐 이 판단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실제로 봤을 때는 아이들한테 자식들한테 부양을 조건으로 집을 줬을 때 못 지키는 경우가 상당히 좀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 막 투자하고 여기서 오늘 요번 딸은 좀 돈이 좀 부족합니다 이런 경우인데 나라에서는 그런 말 절대 안 합니다. 네. 그래서 나라에게 맡겨두고 돈을 받는 주택연금 진짜 효테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녀는 사랑만 하고 의지는 하면 안 되는데요. 자, 나라에 의지하시는 게 네. 자, 두 번째는요 세금 혜택이 크다. 이거 중요하죠. 네, 그 요즘에는 단순히 그 생활비 목적뿐만 아니라 어떤 그 절세할 수 있는 그 있어서 주택연금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첫째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매년 두 번에 걸쳐 이제 재산세가 그 나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가입한다면은 5억 원까지는 그 재산세가 25% 감면되는데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약 한 14만 원 정도 됩니다. 두 번째는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기타 어떤 연금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이자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네. 주택연금에 가입했을 때는 연간 2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 이자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비슷한 종류의 금융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이 절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절대 비교를 좀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절세 효과를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거를 받게 되면 재산세가 이제 7월달, 9월달 두 번 나오면 한 이게 보통 한 50만 원, 1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재산세가. 네. 네. 근데 재산세를 25% 감면해 드리는 겁니다. 줄어들어요? 주택연금 가입자에 한해서. 이거 대단한 혜택인 게 만약에 25만 원 혜택이라면 30년 동안 받는다면 750만 원 감면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매년마다 받는 거니까. 그다음 두 번째 소득공제 혜택인데요. 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지금은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10년 후, 20년 후가 되면 연금소득에 대한 그 소득세율이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200만 원을 감면하면 16.5%의 세율을 적용하면 거의 33만 원을 30년 동안 받으면 거의 900만 원 효과가 있는 겁니다. 상당히 크죠. 그다음에 이것도 하나의 대출의 일종이기 때문에 등록세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등록세, 교육세, 농특세 이러한 세금들을 면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크죠. 네. 그러니까 투자하는 것보다 절세하는 게 약간 번다는 생각이 돈 들기도 버네요. 하고요. KBS